요즘 한간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닭, 비둘기, 까치와 같은 새들이 사실은 공룡의 후손이란 것이다. 맞는 얘길까? 사실 현재의 모든 새는 깃털과 날개가 있고 체온이 일정한 항온동물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룡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시조새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시조새는 지금의 새와 똑같이 생긴 깃털을 갖고 있다. 이 시조새야말로 공룡에서 새로 진화한 게 아닐까? 찰스 다윈의 동료인 토마스 억슬리는 이 시조새가 공룡과 새의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진화의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새와는 달리 시조새는 이빨이 있고 골격도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시조새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조새는 새의 조상일까? 1960년대 예일대학의 존 오스트롬 교수가 데이노니쿠스라는 공룡을 발견한다. 이 공룡은 시조새와 100가지가 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공룡은 애초에 새와 비슷한 특징을 많이 갖고 있었다. 주로 네 발로 걷는 포유류와는 달리 공룡은 두 발로 걸었고 진화할수록 앞발이 점점 길어져서 이게 날개로 발달됐다고 추측할 만한 해부학적 특징들이 속속 발견됐다. 무엇보다 공룡의 뼈에는 오늘날의 새처럼 공기주머니가 있었다. 당시 산소가 부족했던 환경에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발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체로 공룡이 엄청 크다고만 생각하는데 진화할수록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공룡 박사 이용남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처음에 공룡들은 사람들은 다 무지하게 크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큰 공룡보다도 작은 공룡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진화된 공룡들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새로 진화해서 하늘을 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정도까지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거죠. 공룡의 알은 오늘날의 파충류보다는 새의 알과 비슷했고 새처럼 그 알을 품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인 깃털을 살펴보자. 시조새처럼 오늘날의 새와 똑같은 깃털을 갖기 전에 공룡이 깃털을 가졌다는 증거가 있을까? 1996년 중국 랴오닝성에서 공룡의 털 구조 화석이 최초로 발견됐고 그 이래로 유사한 화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지금은 거의 모든 공룡들이 다양한 형태의 깃털을 갖고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공룡 최초의 깃털은 날개 위에 발달된 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거나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견된 마이크로랩터란 공룡은 그 외관만 봐도 너무도 새에 가깝다. 이 새의 모습은 최초의 조류가 땅에서 날아오른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활강하면서 진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체온 문제다. 조류는 항온동물인데 공룡은 변온동물이 아니냐는 반론이다. 하지만 최근 공룡이 완전한 항온도 완전한 변온동물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의 중온동물이란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공룡은 중생대 말에 완전히 멸종한 것이 아니라 그중 한 갈래는 살아남아 오늘날 만종이 넘는 조류로 진화했던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파충류와 조류를 따로 구별하지 말고 사우롭시드로 부르자는 의견도 있다. 오늘날의 새는 수억 년 이 땅을 지배하다 사라진 공룡의 후손이다. 치킨을 즐겨 먹는가?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사실 공룡을 먹고 있는 것이다.